싶다. 굽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. 안 하고 해. 번개. 예? 해삼 전복. 아삼 도대체 안 하고 해. 이게 안 하고요? 응. 조사 먹어. 응. 어디 이렇게 먹는 거? 원래 이렇게 먹는 거. 그래갖고 뜨거운 물에. 이건 알아. 장어. 아, 이건 뼈. 어, 안 하고 뼈. 번개. 넘게 제일 애정하는 아이템. 8마리, 7마리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밑에 걷고 있을 거예요. 네, 주사장 옆에. 씹지 말고 삼켜 드시는 게. 물때? 그런 부위 같은데. 쓸개 안 해 그거? 신비한테 들어온 거. 쓸개 뛰어서 버렸잖아. 안 버렸어. 여기다 막 따로 놨잖아. 이게 쓸개야. 어. 씹으면 쓴다? 써서 삼키신 거잖아 그냥. 먹어볼까? 씹어봐 그냥. 씹어보려고. 입맛 해준다네. 끝났어. 맛없지? 이게 울거든요. 이게 울거. 목자? 어, 목 이제 머리 밑에 쪽. 이게 조금 맛있다. 이거 같이 먹는 거야? 일단은 기름장. 쌈장 먹어야 돼. 양념은 안 돼. 더 먹어도 되는 거예요. 그게 더 맛있어. 숯불 딱 굽는 거. 대양 바삭하고 얘는 촉촉하니까. 이거 먹어봐. 그게 거기 고소한 맛이 그걸 뭐라 그러지? 그걸 뭐라 그러지? 우리 막 갈색으로 그냥. 마리? 마이야를? 그 반응이 있는 건지 그게 고소함이 더 센 것 같아. 훨씬. 아니, 맛있다. 너무 깊다. 이 마늘과 청양고추 줄. 마늘 매니아들이 많아. 맞습니다. 운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소주는 오늘 못 먹어요. 나 소주 한 잔대 씨.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향이 세니까 자체 많이 해요. 하늘로도 실핀 맛이 있어. 느껴져.
깜짝이야. 이게 뭔데? 그것도 왜 그래? 벌레 같아. 벌레 뒤집힌 거 같아. 그런 게 뭐야? 꼬리까지는 꼬리도 날 수 벌레 뒤집어진 거 같아. 그런 게 맛있는 거야. 기름 정말 이렇게 찍어가지고. 겁나 어차피 이거를 집불에다 굽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난 맛없게 먹어 안 돼. 이런 거.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짜다. 원래 그래 짭짤한 거야. 간 안 해도. 소금기가 있는 거야. 많이 짠데 생각보다? 응. 지금 이거만 하나만 그냥 씹었는데 나 자꾸 소금을 내가 많이 찍은 것 같은 그게 아니야. 근데 이게 자체가 짜. 그래서 원래 물 대신 술을 먹는 거야. 말 같지도 않은 게 시작한 거지. 오우. 고추 너무 큰 거 아니야? 자기 한 대 갖고. 뭐가 맛있어. 뽐냥어 자체는 엄청 짭조름하고 기름장을 찍어 먹으라고 하시는데 참기름 향만 살짝 날 정도? 그 정도만 먹어도 간이 세다. 숯불 곰장어에 비해서 꾸덕꾸덕한 맛보다는 부드럽고 오독오독 터지는 맛. 육즙이 펑펑 터지는 그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육즙이 터졌다. 왜냐면 이게 껍질채로 센 불에다 확 구운 거기 때문에 아마 육즙이 살안에 더 많이 가둬있을 거야. 그치.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 숯불 곰장어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100개 쓰고 있기 때문에 숯불이 수분이 좀 빠지고 그 대신 좀 꼬들꼬들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야. 생선도 뭐 마이알방도 있겠지. 단백질이 한 번씩 생긴 게 뭐라고 했으니까 뭐 이게 살도 단백질이. 거기 난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이 정도 음식은 아무도 걱정 없이 다 먹을 수 있어. 이게 부추랑 깻잎 무침인데 이게 아주 좀 저희 식사 시작해드릴까요? 네. 그리고 여기 식사는 인당 2,000원인데 이 장어탕이랑 밥을 준다 봐요. 그걸 한번 시켜봤습니다. 둘이에서 4,000원밖에 안 하니까 먹어야죠. 아 그냥 잡어 잡어 메밀탕이네. 잡어 메밀탕. 어떤지 설명 좀 해줘봐. 여기가 맛있는데? 가성비 나쁘지 않다는 것 같아. 술안주 2,000원으로 먹을래요? 이거 2,000원으로 소주 이거 두 잔 먹고 이거 하나만 가져. 2,000원이니까 100불. 그냥 소주 안주로 먹기 좋아요. 나는 그런 것 같아. 계속 끓이고 있는 거야? 이미 오래 끓인 맛이 너무 좋아. 3,000원? 뭘 3,000원이야? 장어 대박인데. 장어가 들어오네. 오우 예. 맛있는 거 다 먹냐? 나 손님만 줘봐. 죽은 이제 그냥 골라 먹지. 자기 이거 먹어서 소주 몇 잔 먹었어? 두 잔. 그치. 이 맛도 내가 엄청 뼈를 많이 넣고 오래 구워가지고 입이 끈적끈적해. 맛있어. 매운 탕 2,000원짜리 내 머리통. 이제 막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왔고요. 지금 엄청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이 좀 많이 나는데 솔직히 1인분에 25,000원 그 가격에 뭐 안하고에 많지는 않아도 조금 뭐 해삼 멍게 맛보기 정도로 딱 주고 그 식사까지 식사 1인당 2,000원에 식사까지 꼭 하시면 54,000원 둘이 먹었을 때 나쁘지 않네요. 밥이랑 매운탕 마지막에 마무리가 가성비를 높여준다 그런 느낌. 숯불곰장어를 처음 먹어봐서 그런데 숯불곰장어랑 전혀 결이 다르네요.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이 간도 좀 짭짤하고 그 물컹거리는 식감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숯불곰장어도 좋아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념곰장어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